가서 예. 그네들이 앉아있어. 갑자기 함부로 쫙. 갑자기 순간적인 팍! 포즈로. 예. 그러면 어머니 우리가 다 비둘기 할게. 다. 네. 자, 앉아있으면 예.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구구 구구 예. 지나가다가 구구 구구 그거로 애들이 있으면 혹시 길을 가시다가 혼자 있을 때도 하세요? 혼자 있을 때는 포즈만 취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둔한 비둘기들이 예, 예.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털어주면 다음. 조금 털어주면 다음. 어머니 약간 표정이 독특하신데 표정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늘 다시 한 번만. 저도 모르게 눈이 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표정이, 어머니! 표정이 진짜 재밌어요. 자, 둔한 비둘기 저예요. 아니 어머니 근데 이렇게 막 슬픈데 비둘기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요? 그러면 그 슬픔을 표현하겠죠. 슬픔을 표현하겠죠. 슬픈 거 한번 지금 살짝 한번 해주세요. 슬픈 비둘기. 슬픈 비둘기. 슬픈 비둘기는 한 번도 안 해봐. 슬프게 쫓을 때. 어머니 울고 가시는데 자 비둘기가 있어. 지금 뭐 좀 비둘기가 나타났다. 내 손. 날개를 그 빅뱅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벨 음을 뱅뱅뱅으로 해놨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림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러면 신나서 어차피 추는 거 카메라라 생각을 해서 카메라라 생각을 해서 엄마 보여줄 수 있어? 어떻게 한 거야? 음악 뱅뱅뱅이 나와야지 되는 거. 자, 그러면 뱅뱅뱅을 저희가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저기 저 높은 카메라를 CCTV라고 생각하고. 저 카메라. 네. 처음에는 가만히 계신 거잖아요. 가만히 가는 거죠. 처음에는 가만히 계신 거잖아요. 가만히 가는 거죠. 가만히 가는 거죠. 이게 전화 온다. 자. 아니 지금 창피해요? 창피해 죽을 것 같아. 아 근데 전국이 다 알았어. 아니 이게